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로나19 유행으로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5월 초,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료진과 당국, 그리고 방역수칙을 따르던 국민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레 터져나온 이태원발 집단 감염.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에 이태원의 술집과 클럽을 찾은 20대 남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태원을 돌아다녔던 그날 이후 지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잠깐의 방심은 2차, 3차, 4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내외로 줄어든 지난 4월 중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지난 2월과 3월에 비해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쉽게 경계를 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치료제는 없으며 전 세계가 뛰어든 백신 개발도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긴다면 백신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1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경증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많아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명한 고위험군이 존재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20대는 전체의 28%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대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4명 중 1명이, 70대 확진자는 1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활동성이 높고 이동 반경이 넓은 데다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젊은 감염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퍼뜨린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누군가는 이 현상을 두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걸려와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퉁퉁 붓고 갈라진 누군가의 손, 두 달 동안 장갑을 벗지 못한 의료진의 손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시된 사진입니다. 마스크와 고글 착용으로 상처로 뒤덮인 간호사의 얼굴, 외출하고 싶다면 이 얼굴을 기억해달라. 영국의 한 간호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부터 지금까지 의료진들은 무겁고 답답한 방호복을 한시도 벗지 못했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몇 달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가며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생활 속 작은 방역수칙 하나라도 꼼꼼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길고 긴 싸움이 되겠죠.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Do You Know, 코로나19 유행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